예, 호크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바디 깐 거, 여기를 조금 더 개선을 했습니다. 훨씬 더 안으로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요. 앞쪽에서부터 안으로 밀착이 돼서 그런데 한 군데 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가 탑에 의해서 이 저가 모델들은 당시에 여기가 다 파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서요. 그런데 최고가품인 모델인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은 이 탑을 살린다고 그대로 여기가 일자가 되거든요. 보통 재즈 베이스나 다른 베이스들은 다 여기가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붙는다 하더라도 좀 힘이 오른손을 올렸을 때 이 꺾는 각도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슬랙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한 이쯤에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간격이 커지고요. 그래서 또 강행을 해보겠습니다. 깎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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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또 깎고 앉아 있습니다. 야, 이거 메이플이라서 그런지 잘 안 깎여요. 스톤프레쉬에 비해. 어우, 단단해요. 메이플. 그것도 플레인 메이플 탑. 아, 세네, 이거. 그래도 깎자, 깎자, 깎자. 아, 밀자, 밀자. 아우, 메이플은 플레인 메이플 상당히 강하네요. 아, 그러나 시간과 근성을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밀어보겠습니다. 아, 어우 씨, 무색이 안 나간다. 메이플은 셉니다 여러분. 피니쉬 라카. 라카 냄새. 예. 담에의 데임이죠. 스플렌더 커스텀. 이 어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다 쳐냈습니다. 야, 솜프의 씨는 저희가 흔한 그 파레트 갈듯이 잘 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플레임 메이플 탑, 진짜 안 갈립니다. 조각칼로 쳐도 잘 안 나가고요. 아무튼 제가 작업한 거는 이 부분을 좀 추가로 더 깎아서 더 깎고 이 부분도 더 깎아가지고 더 몸에 어느 부위에서는 단짝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앞에서 단짝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면은 이 부분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슬랩이나 플레이 할 듯이 이 부분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갑니다. 걸치면은요. 그런데 지금 바꾸게 이걸 깎았기 때문에 편하게 한 이 정도에서 해도 무리 없이 되거든요. 잠깐만요. 휴대용 앰프에 휴대용 스피커를 켜고 이런 액티브가 되는구나. 어, 너무 세네. 그럼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 뭔지. 핑거 할 때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 부분에서 먼저 꺾임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살짝만 드랩에 걸렸는데
아무튼 본인이 평생 가지고 갈 베이스다.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갈 베이스인데 어차피 이거는 제 나름대로 여기 뭐 디튜너 그리고 워릭 초창기의 저스트너 요 투명 픽가드 액티브 내리고 그리고 바디가 몸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뒤에를 깎고 그리고 오른손 플레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바디도 깎고 해서 저한테 맞춰진 겁니다. 저한테 다 맞춘 거죠. 원래 저도 이 베이스에 몸이 맞춰져 갔는데 다른 베이스랑 혼용에다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 어때요? 그냥 저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지. 개조 어렵지 않아요. 단 중고는 죽어도 못 판다. 이건 아셔야 되고 팔 수 있긴 있죠. 가격을 후려쳐야 되겠지만요. 하지만 자신에 맞는 플레이를 하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